기름을 만땅으로 채우지 마세요.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면 그만큼 무거워져서 연비가 낮아지거든요. 그래서 보통 70에서 80% 정도만 채우라고 하죠. 먼 길 가다가 펑크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. 공기압은 무조건 확인해주세요.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해야 돼요. 100원짜리 동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. 타이어 옆에 삼각형 표시를 찾은 다음에 그걸 따라 타이어 홈에 튀어나온 마모 한계선을 보면 돼요. 타이어 홈 높이가 이 마모 한계선과 비슷해지면 교환하면 돼요. 국토부에서는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. 동해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서 강원도 인근 고속도로에 갓길을 오픈해요.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덜 막히면 그쪽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.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?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같은 걸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한편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안전을 위해 단속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해요. 차가 많이 몰리는 고속도로 구간엔 드론을 띄우고 암행 순찰차까지 투입하고요.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즐겁고 건강한 휴가를 위해 노력해야겠죠? 다키포인트였습니다.